가자. 헬기 착함 15분 전 방송하겠습니다. 좋아. 헬기 착함 전 15분 전. 헬기 착함 15분 전. 헬기 착함 요원 대치. 드디어 작전 개시.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함정 위에 헬기가 날아 착함한다니 정말 기대되죠? 지금 보시다시피 너울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함 요동이 있다. 그래서 빠지게 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. 안전망 내려! 안전망 내려! 오늘따라 유난히 성난 파도. 어휴, 조심해야겠네요. 현장 카탄사관들 25명 헬기 착함용 배치 및 준비끝. 좋아. 호텔 퀵 기류 대항 끝. 좋아. 자연 변시보고 헬리콥터 한기 방위각 200 거리 만 함리에서 함수로 이동 중. 헬기 온 것 같습니다. 이런 파도를 뚫고 헬기가 무사히 착항할 수 있을까요?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비행 갑판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헬기. 정말 장관이 따로 없네요. 락킹 체인 설치. 락킹 체인 설치. 락킹 체인 설치. 아,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. 영화 속에. 그리고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. 혹시나도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 파도가 쳐버리면 기울어지면서 혹시나 또 날이 내려오진 않을까. 긴장감이 없진 않았지만 긴장감보다 사실은 호기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참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링스 락킹 체인 설치 끝. 설치 끝. 한 장 이상 없음.
한국유! 한국투배! 한국유! 한국투배! 이쪽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갑니다. 이렇게 좀 한번 돌아보고. 여기 보입니다. 와. 현장에서. 헬기의 안전한 임무 완수를 기원해주는 차원에서 모두 손을 흔들어주자. 왠지 헬기가 외로워 보여. 와 대박! 나 헬기보다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. 멋지게 임무 완수하고 나니 눈부신 울릉도가 눈앞에 떡하니 이제 파도도 차츰 잦아드는 것 같죠? 수고하셨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헬기 내리는 걸 보셨습니까? 와 진짜 멋있었어. 와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바짝부터 아주 쌀 옆으로 딱 내리는데 헬기. 그냥 들어오는 줄 정확하게 내리시. 정확하게 내리시. 그 동그라미 안에. 아, 동그라미 안에? 네, 동그라미 선이 있는데 정확하게 내리시면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. 신기하다. 제일 가까이 왔어. 괜찮으십니까? 아, 어떡해. 거의 막 10건이라는 거. 눈이 이만해. 눈이 이만해. 눈이 팽해요. 95도라고. 괜찮아요. 잔잔한 사람. 빨리 하세요. 먼저 와봐. 잔잔한 지금 거의 서 있어요. 어이 서 있어. 나 바로 앞에 울릉도. 아, 울릉도 진짜 난리 난다. 아, 너무 가보고 싶잖아 진짜. 따스한 햇볕 내리쬐는 아름다운 울릉도 앞바다. 경치에 취해 노래가 절로 나오고 운동도 하며 휴식 시간을 만끽하는 바다 사나이들.